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모세 이야기. 모세, 아론을 만나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은둔 생활을 할 때 아론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에서 모세는 아론과 40년 만에 재회를 하고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모세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영적 원리인 십계명과 제사법, 도덕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막 세우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누구일까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인 친형이며 레위지파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이미 아론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모세보다 말을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교도 작가는 아론이 모세에게 아라비아로 도망가라고 권했고 후에 만나자고 약속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아론은 이미 애굽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제사장직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위임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제사장직을 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애굽의 왕자 노릇을 하는 동안 아론이 히브리 노예들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론이 능숙하고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에 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단지 달변가라는 뜻만은 아니고 권면, 회유, 화합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론은 히브리인들을 설득하고 화합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실상 아론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양편을 다 소통하여 화목케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장차 아론이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40년 만에 형제의 상봉. 청년 모세가 노년 모세가 되어 아론과 만났습니다. 그들이 40년 전에는 열혈 청년들이었겠지만 노년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40년 후에 만나 감격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80세와 83세의 형제는 몸은 노년이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히브리인의 해방을 위해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었을 것이고 그 불을 하나님께서 지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시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분바된 종들은 나이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열정적이며 용광로같이 영원히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나이, 성별, 신분, 학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들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입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8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신을 신이라고 믿고 애굽의 신들처럼 행동하는 바로에게 전하고 바로의 노예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젊음의 혈기 대신 하나님의 들끓는 영혼의 열정으로 형제는 의기투합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40년 전에 꿈꿨던 민족 해방. 아론은 모세가 자기 동생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서 히브리인들을 구출할 구원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애굽 관리자를 때려 죽이고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간 후에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민족 해방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나날을 애굽 종노릇에 적응하며 시름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의 온갖 수모와 한숨과 고통 속에 끝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오신 후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아론에게 알리다. 모세는 형 아론에게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히브리인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떠했을까요? 아론의 오랜 소망과 기다림이 이제 모세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200년이 넘는 기나긴 노예의 대물림 속에
히브리인들의 한숨과 탄식, 그리고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듣고 어렴풋이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인 메시아에 대해 한가닥의 소망을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론이 도망자 모세가 히브리 노예의 해방자가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방법은 아론과 이스라엘 원로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직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격인 아론이 앞서 나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증거로 모세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뱀을 집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고 하며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살피신 여호와,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삶의 현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전설 같은 조상들의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구원의 여망이 꿈이 아니라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애굽 왕 바로의 권력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마치 부모 없는 코아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와 무시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살아있는 권세이며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신격화되었지만 이교도의 신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해주었던 은혜와 진리의 신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것은 점을 찍어놓고 계속 따라가며 관찰 관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자신의 캐릭터에 마크를 해놓으면 그 캐릭터가 어디를 가든지 표시가 되어서 금세 알 수 있고 캐릭터를 쫓아가면서 과정을 풀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곧 애굽의 노예살이 할 때에도 마크해놓으셨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기까지 이스라엘을 보기만 하고 수수방관하셨을까요? 수수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시고 소망과 꿈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권념하셔서 땅 위에 홍수를 그치게 하시고 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방주에 탄 노아와 가족들에게 마크를 해놓으시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관찰 보호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마크해놓으시고 끊임없이 은혜와 소망을 불어넣어주시고 때를 따라 구원과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오랜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마크해놓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바람대로 쉽게 빨리 애굽에서의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애굽의 종노릇에서 재서 탈출하여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방 과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다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나중에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 꾀나 기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